아, 전 그냥 얘가 잡아먹는 거구나, 그 생각이 들더라고. 그냥 딱 보는 순간 치타. 다리가 이렇게 길지? 길고 귀가 바짝 썼어. 응, 무서워. 사람도 해칠 것 같아. 오지 마, 오지 마. 아프리칸 서벌캣이라고 해서 사하라 이남 지역에 서식하는 중소형 고양이과 동물, 거의 서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일반 고양이하고, 즉 집고양이하고 교잡을 만들어서 사바나 캣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반려동물로 많이 키워주고 있습니다. 혹시나 사바나 캣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둔 거고.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는 이런 수풀지대에 숨어서 삽니다. 그 고양이 잡아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잔해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. 어? 뭐 맹수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어린아이들 그리고 동네의 작은 개나 뭐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에게는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고양이 포획할 때 쓰는 장비를 조금 크게 만들어서 많이 안 하네요. 되게 침착하네요. 생각보다 막 날뛸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야생동물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. 사바나케 적어도 F1, F2로 본다는 거죠. 줄무늬가 선명하고 하니까